아, 말씀하시면 제가 계산할게요. 약간. Do the cold brew now? Do I get a regular cold brew? 저 전주소로 간 건 아니죠? 전주소로 가고 있어요. 아, 포기할. 영어를 잘 못하면 너 발음이 왜 그래? 너 영어 왜 못해? 사모님이 오늘 저한테 오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랬는데 점점 막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강민성이고 24살이고 여기서는 22살. 5월로 올해 3월에 와서 카페 일하면서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외노자 루비라고 합니다. 언제 5월 오셨어요? 저는 2월 17일에 여기 도착했고요. 한 달 있다가 락다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3월 6일에 왔어요. 저는 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고 이제 끝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락다운이 걸려서 두 달 정도를 집에서만 생활했죠. 그러면 지금은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레스토랑에서 저는 이제 홀서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락다운이 끝날 때쯤에 트롤리 잡을 구해서 들어갔다가 3개월 정도 하고 카페 소개를 받아서 카페에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트롤리 잡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트롤리는 쉽게 말하면 쇼핑카트예요. 예. 그냥 마트에서 사람들이 쇼핑카트 쓰고 막 여기저기 갖다 놓으면 수거해서 다시 넣어놓고 관리하고 그런 일을 트롤리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좀 있어 보이네요. 트롤리 네, 컬렉션. 쇼핑카트 트롤리 컬렉션. 맞아. 이건 여담이지만 한국에서는 쇼핑카트를 쓰면 그래도 많이들 제자리 갖다 놓거나 아니면 가져가도 그렇게 멀리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막 자기 집 아파트까지도 가져가는 걸 제가 본 적 있고. 진짜요? 네. 아니면 그냥 막 홈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냥 자기 손수레처럼 그냥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길에. 그래서 항상 그 길에서 보이는데 본인이 산 건지 아니면 마트에서 가져왔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랬는데 점점 막 너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제가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평일에는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 카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빙하고 설거지도 하고 잡일도 하고 있습니다. 패킹도 하고. 오, 패킹은 어떤 패킹 하고 계시나요? 원두를 로스팅하고 로스팅 된 거를 포장을 해서 마트에다 납품도 하고 개인 카페에다가 팔기도 하고 한 번씩 배달도 받고. 아, 배달까지? 네. 어, 이것저것 운전하시나요? 네, 운전. 와. 제 차를 샀어요. 아, 진짜요? 5월 오면은 차를 사야 돼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네, 두 분 다 워홀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워홀을 가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 저는 어릴 때 되게 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 환경에 순응해서 사는 것보다 제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찾고 저를 이제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조금 더 멀리 가고 대학교도 더 멀리 가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익숙하면 빨리 질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부터 아, 해외로 가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30살 미만이면은 누구나 5월을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는 안 가면 인생에서 너무 후회할 일이다 생각해서 5월을 오게 됐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어릴 때 한번 왔었어요. 거의 한 초등학생 때 가족여행을 왔었는데 되게 좋은 기억만 있었고 또 여행을 하도 좋아해서 군대에 있었을 때 전역하면은 배낭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하든가 아니면은 해외 나가서 살아봐야겠다. 왜 중간에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사투리. 하든가. 하든가. 그리고 마침 누나가 친누나가 여기로 와서 산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가족이 있기도 하고 청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아랍어과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2년 동안 이제 군대에 갔다가 전공이 솔직히 저한테 맞지도 않고 이거 해서 이제 나중에 뭐가 돼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 보고 여러 경험하고 저의 꿈 나중에 미래를 좀 알아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다들 청춘. 그러면 워홀 오셔서 두 분 다 목표 같은 거는? 저는 일단은 제가 나이가 좀 어린 편에 속한다는 거를 되게 높은 값어치로 사서 이게 망하든 잘 되든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이거 하나만 생각을 했었고 저는 좀 더 오래 워홀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해외에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게 저의 종합적인 월 목표라고 생각. 그러면 다른 나라 워홀도 막 가시고 싶은데? 아, 네.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게 유럽 쪽도 한번 가보고 싶고 캐나다, 호주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없으신다면 부지런히 돌아다니셔야겠네요. 맞아요. 저 딱 진짜 그거 하나예요. 여기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나, 내가 뭐가 되고 싶나 그거 생각해서 이제 그거 하나만 찾아도 저는 성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그럼 슬슬 뭐 감이 오시나요? 아직 안 오는 거 같아요. 한국도 좋긴 좋은데 한국에 있으면 약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 같아요. 나는 휴학하고 여기 왔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애들은 휴학 안 하고 바로 졸업하고 바로 막 취직하고 바로 돈 벌고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 1, 2년씩 늦어지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또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자기만의 시간. 네, 그죠. 그쵸, 필요한 거. 더 건강하게 사셔서 친구들보다 1, 2년 더 늦게 죽으면 쌤쌤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오월 하고 계신데 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나 어학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한국인 오월러들이 많이 있나요 주변에? 저는 다 한국인 친구가 없어요. 저는 아는 한국인은 이제 한 명 있고 오홀로는 제가 플랫 살면서 옆방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 번 바뀐 거죠. 지금 계신 분은 오월 비자인데 그분도 이제 오래전에 오셔서 곧 가실 때가 네, 한국인 오홀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오홀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세기 같은 거 배정됐을 때 급히 다들 표를 구매해가지고 한국으로 많이들 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약간 조급해져가지고 나도 한국 가야 되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지금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고민을 살짝 하긴 했어요. 근데 근데 여기 왔잖아. 여기 막 비자도 준비하고 친구들이랑 작별 인사도 하고 왔는데 솔직히 뭐라도 하나 얻어서 가자 라는 생각에 그냥 버텼어요. 근데 록다운 끝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지잖아요. 솔직히 이제 일자리도 좀 많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휴학을 하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도 복학을 못할 거고 다행히 정말 저는 운이 좋게 섭시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운 좋게 이제 뉴질랜드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어요. 한국 살면서 락다운을 언제 경험을 했어?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와, 야 너네 락다운 경험해봤냐? 어때? 말이야. 그러면 지금 워홀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없는 편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외롭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일할 때는 한국 분들은 이제 말이 잘 의사소통이 되니까 일단 진상 손님들도 안 계시고 너무 다들 나이스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같이 일하는 다른 나라 친구들도 정말 좋고 힘든 점,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일단 막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 와서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어를 많이 하는 상태에서 오는 게 제가 여기서 1에서 10까지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영어를 못하면 한 1, 2 정도만 있을 것 같고 만약 영어를 잘한다, 의사소통이 된다 그러면 진짜 즐길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약간... 네. 영어를 조금 더 하고 올 걸. 아랍어는 도움이 안 되나요? 아랍어요? 아랍인이요 진짜. 그러면 힘든 점, 어려운 점 말고 좀 올 하면서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경험이나 인상 깊었던 뭐 사람이 있다거나 느낀 점이 되게 많았어요. 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한국이랑 뉴질랜드가 뭐가 다른지 사람들이 조금 많이 여유롭고 친절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하도 이렇게 많이 치여 살잖아요. 넓은 땅에 사람들이 적으니까 저는 여기 와서 되게 힐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트롤리 일할 때 진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핸드폰으로 건강 어플로 봤을 때 대략 3만 보 정도 그래요 하루에. 근데 그 3만 보 중에 절반은 아마도 트롤리 한 10개 이상씩 끌고 근데 여기 사람들 약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막 인사하고 약간 말 한 번씩 건네고 눈웃음 해주고 그런 스윗함 약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와중에 한 번씩 고생한다 아니면 너 진짜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진짜 감동받죠.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눈인사 정도만 하고, 아니면 제가 카트를 다 쓰신 분들이 이제 가져와서 받아주면은 스윗S 이렇게 감사 표현하면은 그것도 정말 좋고. 그런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막 이렇게 긴 트롤리를 직원이 막 이렇게 끌고 가면 뭔가 한국 사람들은 아, 나 지나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 여기는 막 본인들이 먼저 I'm sorry 이렇게 이러는 그런 것들 자체가 마음을 좀 힐링을 진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되게 스위트한 면. 맞아요.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자꾸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길 가면서 핸드폰 하거나 무심히 가거나 하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길래 처음에 내가 뭐 잘못했나? 훔치려 들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홈리스트 분이 해피 발렌타인 이렇게 인사해주고 맞아요. 네, 그냥 지나갔는데 안녕으로 어때? 이렇게 인사해주니까 진짜 홈리스들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나라. 맞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에도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고 한국은 지나가다 갑자기 인사하고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 왜 인사하지? 그러면 오울하면서 도움을 받았다거나 고마운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일단 저는 기꺼이 함께 와준 남자친구한테 네, 일단 먼저 고맙고 먼저 가자고 제안을 하셨나요? 아, 제가 네. 갈래? 나는 갈 건데 너 갈래? 안 가면 헤어진다? 막 이런 말. 협박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남자친구 제가 따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니에요. 몰래? 물론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게 저희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들이랑 다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뭔가 영어를 잘 못하면 너 발음이 왜 그래? 너 영어 왜 못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 심적 부담감 때문에 입이 잘 안 열렸던 거예요. 사모님이 오늘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에 지장했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너가 영어를 그렇게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스스로 자신감을 좀 더 가지고 아무도 너한테 뭘 안 하고 오히려 손님들은 이해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별말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 그게 너무 힘이 되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그 이후에 입이 이렇게 팍 터졌어요. 네, 그게 제 첫 영어 이제 입을 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울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혼을 좀 나야?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는 거 혼도 그렇게 따뜻하게 내주면 네, 맞아요.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영어 못해도 진짜 자신감 있게 하는 거 막 뱉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키위랑 마오리도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있는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 많잖아요. 막 인도도 많고 유럽 쪽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도 영어 그렇게 별로 못하는데 되게 그냥 막 던져요. 맞아요. 저희도 알아먹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살면서 느낀 게 한국인들을 막 콩글리시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인종 국가라서 그런지 막 인도인들이 인도식 발음을 하면서 인도 잉글리시를 Now we are at India Gate. This India Gate built in Second World War. That time three countries fight each other. German, France and British. 그리고 뭐 중국인들도 칭글리시라는 그런 중국 억양이 담긴 영어를 쓰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막 엄청 고치고 싶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것도 영어 액센트 중에 하나? 뭐 영국 영어, 미국 영어, 호주 영어 하듯이 그냥 뭐 중국 영어, 인도 영어, 한국 영어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문장을 구사해서 말하려고 안 해도 저는 고마운 사람은 일단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친누나랑 매형 너무 많이 도와줄 줄 럭다한테 그리고 제가 이제 플랫을 들어가는데 한국인 플랫을 들어갔어요. 주인 형이 옛날에 여기서 카페를 오래 하셨대요. 가난 지인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카페 모홀로들 카페에 취직하기 좀 어렵잖아요.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혹시 그러면 뉴질랜드 말고 지금 뉴질랜드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사람이 좀 생각이 난다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일단 가족들이 제일 멋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저는
그쵸, 아무래도 가족들 다 보고 싶지만 저는 특히 엄마가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원래 9월에 제가 뉴질랜드로 초대를 하려 했어요. 네, 같이 여행하고 좀 쉬고 이제 어머니 계속 일하시고 하니까 엄마 안 와본 곳에 좋은 곳에서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맞던 걸리고 국경이 다치고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엄마, 계속 마음에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엄마 유튜브 나오는 거 말 안 했어. 근데 혹시 영상 편지? 아, 영상 편지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남은 5월 기간 지금 3월에 오셨고 2월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아직 한참 남으셨죠? 비자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서핑, 트레킹. 네, 일단 아무래도 저도 경험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행? 여행. 좀 국내 여행 싸대요. 맞아요. 얼른 네. 예약하세요. 여행 진짜 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외국인들이랑 막 대화도 해보고 너는 무슨 일하고 어디서 왔니? 막 이런 거 하는 게 경험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 가시면 어떤 계획 있으세요? 휴학하고 오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저는 전공도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배움을 좀 잘 마무리를 하고 저의 스스로 능력을 더 키워서 나이가 찰 때까지 워홀을 다니고 아. 네.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니실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워홀 다니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어딘가에 머물러 살 곳이 한국이 아닌? 네, 제 머물러 살 곳인 그 곳을 저한테 잘 맞는 곳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 여기 와서 살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딱히 뭐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도 안 들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 학생비자로 연장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워크비자를 받아서 계속 일을 하거나 1년만 있다 가기 너무 아쉬워서 적어도 한 3, 4년은 있다 가고 싶어서 그리고 이왕 해외 온 거 영어 좀 마스터하고 가고 싶어요. 외국인 친구들 많이 만나셨나요? 네, 저 학원에서 이제 영어 쓰는 애들 아닌데 외국인 친구를 만났고 키위 친구들도 몇 명 있고 여러 가지 시도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영어 쓰는 이성 친구를 만나면 영어가 잘 된다고 하는데 아~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키위 여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연락 주세요. 영어를 어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친구들 제 채널 외국인 친구들도 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본인 어필을 여기 해주시면 어필이라 할 건 없고 저는 항상 오픈 마인드. 네, 오픈 마인드로 합니다. 네. 그 막 뭐 폴리아모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세요? 어, 커플인데 합의하에 아, 너도 다른 남자 만나봐, 나도 다른 여자 만나볼게 막 이런. 그렇게까지는 안 열려 있고 어느 정도 닫힌. 네, 열리긴 열렸는데 막 다 열리진 않았어요. 네, 선은 지키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보고 계실 앞으로 워홀을 생각하고 계신 그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 워홀 경험자로서? 제가 듣기로 이번 년에 비자 신청 없다고. 맞아요. 원래 5월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좀 늦게 올 예정이었던 사람들도 못 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만약에 오실 분들은 영어 5점 해서 오면은 진짜 몇 배로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뭐 자유를 경험하고 싶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다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정말 만족도 100% 200%일 거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1년 동안 사는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뭐 유학생들이나 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살고 이런 경험들을 해봤을 텐데 저는 솔직히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제 능력만으로 이렇게 사람으로서 본인 책임이 크겠지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저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여기도 있을 거 다 있어요. 먹을 수 있을 거 다 먹을 수 있고. 아, 맞아요. 한식. 네, 한식당 진짜 많고 한국 마트도 진짜 많고. 특히 뉴질랜드가 다인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 와서 막 인도 카레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보고 막 중국 음식 네, 이런 것도 한국식 중국집 말고 진짜 내추럴.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마라탕이랑 이런 거 먹었었는데 조금 있다가 한국에서 갑자기 마라탕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마파두부 뭐 막 이런 거. 한국식이 아니고 진짜 중국 향신료 들어간. 저도 한국에서 쌀국수를 그렇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저도요. 쌀국수 완전 싫어했는데 여기 와서 진짜 느낌이 다르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본토의 맛.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됐어. 네, 이거 너무 맛있어.